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너무 쉬웠어요, 솔직히.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루틴,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산화를 만나 98kg에서 지금은 68kg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그 전에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요요도 오고 실패를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의 틀을 바꾼 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 하기입니다.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저거든요. 그래서 저 자신한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고 계속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하면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몸무게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. 몸무게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음식물의 양까지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럼 결국엔 굶게 돼요. 굶게 되면 또 폭식과 이런 식탐을 부리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칼로리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수치를 계산해서 먹는 겁니다. 사실 근데 당수치를 계산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트리미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요. 제가 이치유 유산화 타임을 보면서 당 조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단 관리가 되고 다이어트까지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전에는 제가 포만감 때문에 뉴트리미를 먹었다면 지금은 당수치 때문에 영양분 때문에 제가 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사실 다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제한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. 이거 하지 말아라, 저거 하지 말아라,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제가 참아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너무 쉬웠어요, 솔직히. 스케줄표대로 제가 잘 지켜서 먹기만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만 하면 그냥 살이 빠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너무 지금은 쉽다고 얘기를 해요.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루틴,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정한 컨디션에 정말로 제 몸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인바디를 재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.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저는 하이버즈를 먹고 30분 뒤에 뉴트리미를 먹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학교를 이제 보내고 난 뒤에는 수영 운동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이버즈를 먼저 먹고 1시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오후 스케줄을 마치고 6시에 저는 하이버즈를 또 먹고 뉴트리비를 먹고 30분 뒤에 저는 걷기 운동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렇게 8개월 동안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총 30kg를 감량한 제 몸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다이어트 어렵지 않아요. 바로 유산화의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.